자, 그래서 3과 단어 파트. 그나저나 클래스 카드 숙제를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 뚜렷. 슝. 모니스. 어디 갔어? 황승빈 씨.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너 그리고 카톡으로 특수공 파트 시험 친 거 보내라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뭐 얘기하면 아고. 됐어요. 응? 이것도 해주세요. 닝. 오케이.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비교가 되는데 숙제한 게. 자, 계속해서 3과에 나오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healthy고요. 얘는 뭐 건강의 이론이란 뜻도 있습니다. He is healthy 하면 이런 뜻이고, 뭐 carrots are healthy food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겠죠. 명사형은 헬스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뜻일 때 같은 말은 well 이라 했죠. 호란 거 없었지? 조사해온 거 없었네. 오케이. 그 다음에 healthy food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네요. poisonous food 됐습니까? 독이 있는 음식 이런 뜻이겠죠. poisonous는 형용사고 명사형은 poison 됐습니까? poison이 명사다. poisonous poison. 뭐 healthy health. 다음에 부유한이란 뜻의 rich인데요. rich가 꼭 부유한이란 뜻보다는 뭐뭐가 풍부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이 풍부한이란 뜻일 때 쓰인 문장 속에 쓰이는 형태는 뭐 carrots are rich in vitamin 이런 식으로 rich in 하고 어떤 성분을 뒤에다 붙입니다. 어떤 성분이 풍부한 할 때 rich in.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rich in vitam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은 poor. poor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뭐 가난한 이란 뜻으로 먼저 만나죠. 하지만 그 외에 부족한 pizza is poor in 뭐 할까? pizza is poor in 뭐 식이섬유 뭐 fib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피자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변비도 잘 생기고 몸에 좋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하는 safe고, 그 다음에 위험하는 dangerous고요. 그 다음에 safe의 명사형은 safety, dangerous의 명사형은 danger. 다 알죠? 오케이. safe, safety, 그 다음에 dangerous, danger. 세이프는 뭐 명사형으로도 곧 만나보게 될 건데 금고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금고란 뜻일 때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금고란 뜻일 때 복수형은 세이프스입니까? 세이브즈입니까? 세이프스기 때문에 부규칙 루프처럼 그냥 S 붙이 원래 F 소리로 끝나면 VES 하는 게 규칙이죠. 울프 울브즈 그쵸? 근데 얘는 그냥 세이프스 합니다. 루프스 하듯이. 오케이,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는 뭐다? 스카티쉬 하면 되겠죠. 스카티쉬. 스코틀랜드의 스카티쉬. 스코틀랜드는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있어요? 관심 없다. 영국 근처에 있는 나라죠.
오케이. 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의 역사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역사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고. 오케이. 그래서 영국이 스코틀랜드 맨날 침략하고 식민지 삼고. 오케이. 스코틀랜드 일부분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고요. 독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뭐다 독립했지만 얘들은 북쪽은 스코틀랜드 북쪽은 영국에서 독립하지 못했고요. 남쪽은 독립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영국이랑 비슷한 동네에 있는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코리안과 같은 국가 형용사형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흡수하다. absorb죠. absorb. 흡수하다. absorb. 오케이. 같은 말은 뭐 take in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던 soak up도 있죠. soak up. absorb water, take in water, soak up water. 물을 흡수한다. spongy can absorb water a lot. 뭐 a lot of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ake spongy can take in. spongy can soak up a lot of water. 오케이. absorb 흡수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 오케이. consider는 누구처럼? 오케이.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 consider doing입니다. consider meeting him 했어. 발냄새 지독하고 돈 많은 사람. consider meeting him. 그 다음에 love 같은 애는 continue겠지. 맞습니까? continue to the doing. consider. 그 다음에 consider의 명사형은 뭘것 같아요? consideration. 심사숙고란 뜻이겠죠. consider, consideration. 컨시더가 이제 나중에 형용사형이 좀 골치 아픈 애가 있는데 미리 살짝 얘기할까? 미리 얘기하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온 녀석이니까. 오케이. 컨시더의 형용사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거 미리.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considerable도 형용사형이고요. considerate 이것도 형용사형이야. considerable, considerate.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란 뜻이야. considerable. 근데 considerate은 사려 깊은, 곰곰이 생각해주는 이란 뜻이야.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몇 번째 문제 때냐? 한 20번대 중반, 20번대 중반에 보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20번대 중반이나 30번대쯤 가면, 30번대 좀 가기 전이겠다. 알겠다. 30번대 초반이겠구나. 30번대 초반에 보면 다음 중 알맞은 어휘를 고르세요. 이러면서 이 자리에 considerable이 맞냐, considerate이 맞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consider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맨날 헷갈려. considerable이 이게 상당한이었는지 뭐 아니면 사려 깊은인지 이게 둘이 뜻을 맨날 헷갈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조심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렇게 쓰입니다.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상당한 양의 돈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very considerate. 그럼 매우 사려 깊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어만 쳐다보고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이래 갖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서 익히면 그러면 좀더잘 외워지겠죠. he is very considerate.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어휘 컨시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컨시더러블은 무슨 뜻이라고? 상당한. 됐습니까? 그러면 사려 깊은은 뭐라고요? 사려 깊은. 컨시더리트라고요. 사려 깊은.
곰곰이 생각해주는 주의해야 되고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아 그리고 considerable은 또 이게 보통 뒤에 요런 거 of 이런 거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다면 얘의 뜻을 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냐, 고려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상당한 양의 돈. 오케이, 그 다음에 포함하다 contain 됐습니까? 뭐 이게 좀 쉬운, 뭐 결국은 가지운 뜻은 뭐의 뜻입니까 이거? have, contain, have.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서는 용기, 통 이런 뜻이 있죠? 용기, 통이 뭐예요? 컨테이너죠. 됐습니까? 컨테이너, 통 이런 뜻이죠. contain, container. 뭐 contains rich vitamin 하면 뭔가가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서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으스러뜨리다 crush, 충돌하다 crash 됐습니까? 맷돌에 넣어서 크러쉬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디피트의 뜻을 조심해야 돼. 디피트의 뜻이 정확하게 뭐라고? 패배시키다. 그러면 I defeated them 하면 뭐야? I defeated them. 내가 뭐 했다? 패배시켰다. 누구를? 그들을. 됐습니까? 그러면 they were defeated 겠죠? They were defeated.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defeat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간단한 3형식 문장과 수동태 문장으로 익혀야 돼. 그래서 I가 뭐 했다? defeated them이고요. did them이고요. 이거랑 같은 말이 they were defeated by me. 이게 전부 다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들을 패배시켰다. 됐습니까? 디피트의 뜻을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고등학교 때 분사의 명사 수식 할 때 이게 디피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디피티드로 들어가야 되는지 애들이 헷갈려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디피팅 하면 디피팅 뭐 하면 물리치는, 이기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 디피티드 하면 진단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defeat, 패배시키다 입니다. 그 다음에 뭐 defeat하고 그러면 비슷한 말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beat죠. beat. beat의 뜻은 뭐 찾아보면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efeat, beat. 두들겨 패다, 물리치다. 뭐 beat them up, beat them up, 걔들을 작살 내버려, beat them up 뭐 이렇게 씁니다. beat them up. 그 다음에 발견하다 discover. 오케이, 발견 discovery. 뭐 discovery 뭐 옷 메이커도 있죠. 뭐 national discovery 뭐 저거 뭐 그쵸. 오케이, 반대말은 discover의 반대말은 hide. 뭐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또 cover 이런 게 있죠. 됐습니까? discover, cover.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like, dislike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dislike 무슨 뜻이죠? 싫어하다. 근데 unlike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뭐한 달리라는 전치사죠. 됐습니까? 또 dis가 들어가는 반대말 뭐가 있나요? disappear, 그렇죠? appear, disappear 이런 것도 있죠. 나타나다, 사라지다. discount, count는 세는 거고 위로 count하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discount하면 숫자가 계속 줄어들겠죠. count, discou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죠. expect. expect는 O, 3, A로 많이 쓰입니다. 그 말은 어떤 구조로 많이 쓰인다?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뭐 물론 삼형식으로 쓰입니다. I didn't expect that. 나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었어.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expectation. 기대. expect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숨기다가 보이네요. 숨기다 hide. 3단 변신 hide, hid, hidden. 근데 hide는 숨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숨다라는 뜻도 있어. hurt 같고 change 같은 애야. 그런데 숨기다라는 뜻일 때는 cover랑 같은 뜻이겠죠. 숨다란 뜻일 때는 cover랑 같은 뜻이 안 되고, 뭐 숨다랑 같은 뜻으로 cover를 쓰고 싶으면 be covered로 쓰여야 되겠죠. 수동태로 해야지 숨다란 표현이 될 겁니다. hide 숨다도 되고요, 숨기다도 되고요. 그러면 숨기다일 때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면 돼. 그러면 숨기다 라는 뜻일 때 무엇 무엇을 숨기다 됩니까? 그럼 자동사야 타동사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타동사라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 숨기다고요. 숨다 라는 뜻일 때는 누가 숨다 어디에 이런 식으로 뒤에 일형식을 만들겠죠. 숨다 라는 뜻일 때는 그럼 무슨 동사다? 자동사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de, hid, hidden 이고요. 이거 이제 문장에서 hiding의 형태로 써야 되냐 아니면 hidden의 형태로 써야 되냐 이거 아주 쉬운 문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시키다, 향상시키다 improve. 그러니까 개선되다가 아닙니다. 무엇 무엇을 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면 그래서 무슨 동사다? 타동사고 삼형식을 만들 수 있겠다. I improved the machine. 나는 그 기계를 향상시켰었다. 개선했다. 명사형은 아시죠? improvement겠죠. improvement. 향상, 개선. improve, improvement. prove는 무슨 뜻이죠? prove라는 단어도 있는데. prove. 몰라요? 그렇죠. 증명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나오네요. prove. 증명하다. Can you prove this solution? 너 이 함수를 증명할 수 있니?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형이 보이네요. prove는 증명하다고 명사형은 proof. 됐습니까? 뭐 proof of life. 뭐 scientists are looking for proof of life on Mar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Scientists are looking for proof of life. 과학자들이 뭐 하고 있대? 찾고 있는 중인데도 proof of life 뭐를? 생명의 증거를.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를. On Mars. 어디에서? 화성에서. Scientists are looking for proof of life on Mars. 그러니까 생명의 증거. 생명체가 있었다는 증거. Proof of l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sh. 그러면 출판사? Publisher 하면 되겠죠. ER 붙여서. 그렇습니까? 출판사는 publisher. publish, publisher. 비교, public이 뭐죠? public. 공공의.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ublish 발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렇죠?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publish. 그다음에 해결하다. solve. Can you solve this problem? 그다음에 해결책은 solution. 됐습니까? solution은 해결책이란 뜻도 있는데 얘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용액이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예요. 생뚱맞게 용액이란 뜻도 있다. 뭐 물에다 설탕 탄 거 이런 거, 물에다가 소금물 탄 거 이런 걸 solution이라고도 한다. 뭐 이게 해결책이라고? 아, 근데 용액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됐습니까? solve solution, prove. Publisher. Okay.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데뷔하는 어휘들이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하죠. Okay. 그 다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뭐가 보이니까? Although가 보이니까. 이미 지나간 문법 뭐가 생각났나? 양보의 부사절. 자, although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얘는 뭐로만 쓰인다? 그 말은 뒤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그렇죠. 누가다가 와줘야만 한다. 그래서 비교. 오케이. 이거랑 비슷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 전치사인 녀석이 배웠죠. 그렇죠. despite 또는 in spite of. 뒤에는 뭐만 온다? 됐습니까? despite the heavy rain. In spite of the heavy rain, although it rained heavil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Okay, 그래서 얘는 until you come here도 되고 until tonight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 다 된다고요. 'Until you come here, I will finish it.' Okay, 'Until you come here, I will finish it.' 네가 여기 올 때까지 난 그거를 끝낼 거야 이 뜻이고요. 됐습니까? Until you come 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 여기다가 will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Until you come here, I'll finish it. Until tonight. 얘는 전치사, 접속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praises. 수고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고양이가 무섭지 않아. afraid of the c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e afraid of. 뭐 afraid 대신에 이 자리에 너도 비슷한 뜻이 있죠. s로 시작하는 be scared of 같은 것도 있죠. I'm not scared of the c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뭐뭐에 이롭다가 보이죠? 뭐뭐에 이롭다? for 뭐뭐를 잘하다는 be good at이었고요. 중일 때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고요. Okay, walking is good for health. 뭐 걷기는 건강에 좋다. 뭐 be scared of 또 나오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밀을 지키다. keep a secret. 맞습니까? 그러면 비밀을 발설하는 거는 뭘까요? 비밀을 발설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있겠네요. leak a secret 하면 되겠죠. leak 뭐하다? 새다. oil spill이야. oil 아 여러분들 배웠던 oil spill이었나 그때는? 네, oil spill 그때는 spill이었구나. 쏟아지는 거였구나. leak 유출시키다, 새나가다. keep a secret, leak a secret. 오케이. 그 다음에 살을 빼다. lose weight 살찌다. gain weight. 여기서 이제 way라는 단어도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way 비교. 그래서 뭐 the car ways
two tons. The car weighs two tons. 이렇게 쓰입니다. 그 weigh의 뜻은 뭐하다?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 됐습니까? 그래서 weigh는 동사, weight는 명사. weigh는 특이하게 무게가 얼마 얼마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car weighs 2 tons. 그 차는 2톤이야. 2톤이면 무지하게 무거운데? 전기차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까지 so far죠. so far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so far의 느낌을 그림 그려보면 어때요? 이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so far는 어떤 시제랑 같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일 가능성이 많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suck up, absorb, 그 다음에 또 뭐? take in. take in, suck up, absorb.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그것을 빨아들이다 이런 표현 할 수 있겠죠? suck it up. 눈치챘네요. suck it up. 됐습니까? suck up은 그래서 뭐다? 이어동사. take it in. 됐습니까? take it in, suck it up, absorb i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ell A, B입니다. tell A, B인데 B 자리에 더 truth 놓으니까 A에게 진실을 말하다가 되겠죠. 사형식 할 수 있는 말하다니까 tell 썼습니다. Please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그 다음에 요즘은 these days. 됐습니까? these days 하면 뭐 R로 시작하는 recently, L로 시작하는 lately, 그 다음에 nowadays 이런 것들이 있고요. These days는 보통 무슨 시제랑 많이 쓰이냐면 현재 진행형과 많이 쓰입니다. 요즘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요즘 뭐 태권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요즘 뭐 필라테스 배우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These days는 현재 진행형과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A를 B로 바꾸다는 turn A into B.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재료야, B가 재료야? A가 재료. 그렇죠. A가 재료고요. B가 완성 결과물이죠. 됐습니까? turn A into B. 이걸 거꾸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수업할 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어휘 파트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휘 집중 탐구. 그래서 채소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마늘은 garlic, 고추는 pepper, 뭐 hot pepper 이렇게 또 쓰이고요. 상추는 lettuce, 맞습니까? lettuce. 상추가 뭐라고요? lettuce. 가지는 eggplant, 맞습니까? 오케이, 뭐 합쳐진 말이죠? egg하고 plant, 달걀 식물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까? 가지. 그 다음에 양파는 onion, 감자는 potato, tomato 있고 당근은 carrot, 시금치는 spinach. 됐습니까? 오케이. 복수형 다 될 수 있나요? 혹시 복수형으로 잘 안 쓰는 애가 있을까? 오케이. garlics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garlics. garlic은 맞습니다. 근데 단 셀 수 없는 명사처럼 문장에도 많이 쓰입니다. garlic 같은 경우엔. 나머지 얘들 둘이 복수형의 공통점은 뭐 es 붙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건 없네. 스피니치 같은 경우에도 취소를 끝났으니까 ES에도 스피니치 S. 스피니치하고 스피니치하고 갈릭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단수 아 뭐야 그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셀 수 있게 쓰이기 그러니까 지들도 헷갈려요. 이걸 셀 수 있도록 써야 될지 셀 수 있는 형태로 써야 될지 셀 수 없는 형태 머니처럼 써야 될지 지들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나머지 애들은 확실하게 뭐 a carrot, carrots 이렇게 an onion, onions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 애들은 오케이. 네모한 친구들은 마치 머니처럼 문장에 쓰이긴 경우도 있고 북처럼 문장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사람 만드는 경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연구원 researcher, 그 다음에 fighter fighter, 배우 actor, 방문자 visitor, 과학자 artist, 만화가 cartoonist. 그래서 이제 er 붙이는 경우, or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ist 붙이는 경우 됐습니까? 명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리서치, 물론 동사도 됩니다. 애들 동사도 되는 애들이네요. 애들 같은 경우에 예, 연구도 되고 연구하다도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ght, 싸움도 되고 싸우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act의 뜻이 뭐겠어요? act 연기하다 됐습니까? 또는 뭐 그 뭐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visit은 방문하다고요. science는 과학자고 뭐 그렇습니다. scientist가 참 science는 과학이고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던 거 잠깐 얘기하면 actor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er 해야 될 건지 or 해야 될 건지 됐습니까? 얘들은 잘 안 헷갈려 해요. 얘들은 뭐 사이언티스트 다 아는 단어고 카툰니스트 옛날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ER인지 OR인지 얘들은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hrases 수거 좀 더 깊이 보자. 그래서 비밀을 지키다가 뭐니까 keep a secret이니까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끊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고요. 그렇다면 진짜 주어 어딨고 여기가 진주어고요. for children을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인데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는 for children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쓰는 경우도 있어. of children 쓰는 경우도 있는데 승빈 네. 왜 for children 해야 되고 왜 of children 하면 안 되지? 그때 오브를 써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증명해봐. 너무 와 그렇게 그거 좀 증명해봐. 감정 어쩌고 저쩌고를 좀 쉽게 좀 눈에 보이게 좀 설명 좀 해봐. 아이고 여기 I 'It's kind of you to say so' 할 때 여기는 뭐지? 응? 'It's kind of you to say so' 할 때 얘는 뭐지? of you지 그치? 여기는 왜 for 하면 안 되는지 증명 좀 해줘. 'It's kind of you to say so'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You are kind. Why to say so? 하고 같은 뜻이지. 네. 그러면 이건 children are not easy to keep a secret이에요? 응? 왜 아닌데? children are not easy 한 뭔 뜻인데? 그 아이들은 쉽지 않다. 아이들이 쉽지 않답니까? 비밀 지키는 게 쉽지 않답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얘는 얘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게 감정 형용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럴 때는 of 플러스 목적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아이들이 쉽지 않다가 아니고 비밀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얘는 It's kind of you to say so는 You are kind to say so가 되기 때문에 of you를 써야 된다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 문법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기 쓰다 keep a diary고요. 뭐 같은 말은 keep 대신에 뭐 써도 돼요. 쓰다니까 write a diary 해도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keep a diary, write a diary. 근데 write a diary는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는데 뭐 가끔씩 keep a diary는 무슨 뜻일지 뭐 일기장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 엄마 못 보게 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keep을 가지고 뭐 사실은 keep 뒤에 생략된 말이 있긴 합니다. keep writing a diar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keep writing a diary 하면 일기를 좀 꾸준히 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일기 쓰기로 했다. I decided to keep a diary every day.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keep a diary,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 밖에 용납하지 않는다. 오케이, 계속해서 keep이 들어가 있는 삼총사군요. 됐습니까? 너는 너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싶다면 can you keep your promise 하면 되겠죠. can you keep your prom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You're a promise to me. 됐습니까?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You're a promise to me. 됐습니까? 너는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Keep your promise to me. 됐습니까? Okay. Keep a promise. Keep one's promise. 뭐 이렇게 나왔고요. 팝퀴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먼저 안부 묻고 답하기인데요. 이거 처음 배운 거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안부 묻고 답하기는 How are you? 되네요. 그쵸? How are you? 그러나서 중2 때, 일단 중1 때 How are you 배웠고 중2 때는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난 친구 안부 묻는 거 뭐였더라? How was your vacation 해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 중 2학년 때 어떤 시제를 배웠으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How have you been 또 배웠죠? How have you been? 됐습니까? How are you?는 어제 만났던 친구 오늘 만나서 묻는 거고요. How have you been?는 방학 동안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 거 배웠죠? 그럼 여기서 또 안부 묻고 답하기 뭔가? 보니까 여기서는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 때? 그렇죠. 이럴 때 또는 어이구야? 상대방의 표정이 이렇거나 이럴 때 안부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본다. 가장 기본 표현이 뭐다? 오케이, 얘하고 같이 있는 이유는 애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다? Yes, there is 라고 얘기할 것 같다. 됐습니까? Yes, there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some과 물음표는 원래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이와 같이 yes라는 대답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기대할 때 묻는 문장에 some을 쓸 수 있다. 권유하는 의문문 할 때 중1 때 했습니다.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할 때 기억나시죠? 오케이. Do you want some tea?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거 처음 봐요?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고? 그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진짜 원래 진짜로 궁금하면 Do you want any coffee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 했어. 오케이, 그래서 Is anything wrong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Is anything wrong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안부 물을 때 뭐라고 해도 된다? Is anything wrong? 하도 되지만 상대방의 표정이 이러니까 확실히
틀림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볼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옛날에 배웠던 것들 쭉 나오죠. 그래서 뭐 What's wrong? 또는 What's wrong with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What's the problem? 또 What's the matter? 이런 것들이 있다. Wrong은 형용사니까 앞에 더를 붙일 일이 없고요. Problem과 matter는 명사니까 됐습니까? 더를 붙였고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대화 파트 되게 쉬운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나는 머리가 아파. I have a headache. 됐습니까? 오케이. 나 코로나 걸렸어. I have COVID-19. 됐습니까? 나 원숭이 두창 걸렸어. I have 원숭이 두창. 그러면 되겠죠. 이거 몰라요. 요새 원숭이 두창 유행하는 거. 새로운 바이러스. 아, 뭐 눈이 휘둥그레졌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대. 예. 원숭이 두창은 뭐 그것도 바이러스긴 한데 뭐 걔들 백신도 있고 뭐 그렇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배가 아파. I have a stomach ache. 알죠? 아이고 허리야. I have a backache. 됐습니까? 나 열이 나. I have fever. fever는 안 될 거고요. I have fever. 됐습니까? 열을 어떻게 세요? I have fever.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인데요. 뭐 일단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세부게. 일단 What's wrong with you? 또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 중이니? 이 말이죠. What's going on?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가도 되겠다. 그래서 뭐? What's up with you? What's up with you는 상대방의 표정이 꼭 좋지 않을 때 쓰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좀 괜찮은 거 있어? 뭔 일 있냐? 뭐 좋은 거 없어? 뭐 이런 거. 뭐 재밌는 일이 없어?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What's up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들 나머지 애들 얘 빼고는 전부 다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묻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What's up with you? 밑에 거 가볼까요?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The matter 자리에 뭘로도 상관없냐면 Is something wrong with you?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Is something wrong with you? Is something wrong with you?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 일 생겼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뭔 일 생겼었니? Did something happ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o wrong, go 어떤, go 뒤에 맨날 where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go 뒤에 뭐가 오면, go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마치 get 뒤에 어떤 시 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버리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다, go wrong, 잘못되다, go wrong. 그래서 뭐 잘못된 일 있냐라고 진짜 궁금해서 얘는 묻네요. 그래서 뭐 잘못된 일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anything go wrong? 물론 Did something go wrong?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다면 Did something go wrong? Did anything go wrong? 됐습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물음표인데도 썸을 써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사람의 느낌 뭐 애매하면 뭐 anything 해도 되고 something 해도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한테 뭔 일 있었냐? 라고 묻는 거죠. 너에게 뭔 일 있었냐?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좀 이따가 이게 총 몇 개냐? 8개인가? 그쵸? 오케이. 얘 대신에 한번 배틀 붙겠죠.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여기 어를 넣고 있네?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잘못됐니? Is something wrong? 그랬더니 나는 심한 열이 난다 하고 있죠. 그래서 I have a bad fever. Bad가 나뿐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심한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I have a bad fever. 그랬더니 이제 충고하고 있죠.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넌 약을 좀 복용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Okay. I have a, 요즘 같은 세상에 I have a bad fever 이러면 어, 저리 가. 모르겠죠. 요즘은 학교에 잠 잠잠해졌다며. 그렇죠. 안 걸렸던 애들보다 걸렸던 애들이 더 많지. 네. 니들은? 저 걸렸죠. 너 걸렸었냐? 네, 아, 너 걸렸었구나. 넌 안 걸렸었잖아. 오. 왠지 진화 간 것 같은. 진화 같은 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언제지? 헤이. 나도 안 걸렸는데 아직. 요새 오히려 안 걸렸던 사람이 더 드물지.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 표정이 안 좋을 때 가장 대표 표현 is something wrong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 중에서 제일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건 뭐가 있어? 여덟 개 중에서. Did anything go wrong? 어, 그렇죠. Did something. What happened to you? Did something happen? 뭔 일이 생겼니? Is something wrong with you?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Hey. 나머지는 그럼 다 됐어. What's going on? What's up? What's the matter? What happened? What's 그런 게 제일 싫을 것 같아요. Okay. 그래서 밥 퀴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언 구하기. 조언 구하기는 뭐 기본적으로 도움 요청하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도와달라는 거 Can you help me? 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Can you give me, give me some advice? 이런 게 가능하겠죠. 기본 표현 Can you give me some advice? 나한테 충고 좀 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대표 표현은 뭐가 보입니까? What should I do? 가 있습니다.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자, what should I do? 가 대화 파트에 나오면 제가 꼭 주의를 두는 게 뭐냐 하면요.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How should I do?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상대방한테 조언을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어떻게? 그렇죠. 해야만 하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는 how죠. 그러니까 how should I do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됐습니까? 왜냐하면 how에 대한 대답은 영어 입장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나 무슨 시야? 어떤 시나 어찌시 형용사 아니면 부사죠. 근데 충고를 요청했을 때 내가 보통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넌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take some medic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약 먹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지 how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what should I do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절대로 how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되지? 랍시고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what should I do 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절대로 how를 써서는 안 된다.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부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what should I do? 하고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오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너는 생각하니? 이거 두 개를 합치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얘들 둘을 합친 우리말은 뭐가 어울립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부르겠어? 주절이라 부르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원래는 물음표였는데 물음표가 없어지네. 그쵸? 그러면 얘는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렀는데?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요렇게 바뀌니까 뭐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니? 라고 직접 물을 때는 What should I do? 였죠? 더하기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두 개를 합치래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칠 때 제발 얘가 주절이라는 거 입지 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을 합친 문장은 얘는 그대로 가서 쓰겠죠. 한 다음에 얘가 요렇게 들어오겠죠. 이 자리에.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묻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그렇죠. Should I를 다시 묻지 않는 느낌에 I should로 바꿔놓죠. 이렇게 하면 이게 간접 의문이 된다고 배웠죠. 근데 주절의 동사가 T B G S I TBG SI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오케이. 슬슬 기억이 나야지 그래. 옛날에 했는데 뭐. 그래서 T B G S I가 뭔데? Think랑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너는 생각하니? 너는 믿니? 너는 추측하니? 너는 추측하니? 너는 상상하니? 이런 것들이 주절에 있을 때는 뭐? 의문사 또는 의문사의 덩어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제일 그래서 완성된 게 뭐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자, 지금 보통 이제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문법 파트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문법에 먼저 나오고 대화에 나중에 뭐 뒤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보통은 문법을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게 대화 파트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지금 어느 문법에 대해서 간접 의문문의 파트에 대해서는 뭐부터 등장시켰다 지금? 대화 파트에 먼저 등장시켜놨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러고 있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자, 어쩐지 대화 파트의 1번은 너무 쉽더라.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왔더라. 안 쉬운데요, 선생님.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Is something wrong with you?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What happened? Is something go wrong? Did something go wrong? 이었죠? 네. What's wrong? 기본 형태. What's wrong? 기본 형태에서. 이렇게 1번이 쉬우니까 2번은 조금 빡빡한 거 나왔네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기본적으로 얘는 어순과 관련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상대방의 충고를 요청하고 싶은데 얘를 막 조각조각 내서 뒤죽박죽 섞어 놓겠죠. 얘를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하는 표현으로써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바르게 배열해서 다시 쓰시오. 됐습니까? 뭐 순서는 뭐 should 쓰고 뭐 순서는 막 should, 뭐 think, you, what, do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해놓고 완성된 게 뭐라고요? should do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은 옆에 있는 거 보고 막 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통째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라고?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지금 간접 의문문 문법을 먼저 보통 하는데 문법 말고 대화 파트에 먼저 등장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험에 간접 의문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충고할 때는 I think that you should 뭐 you should 해도 되고요. I think you should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나왔다. 야 why don't you, why don't you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명령문도 되죠. 그쵸? Why don't you go there? You should go there. I think you should go there. Go there. 또 How about going there? 됐습니까? What about going there?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다 배웠던 거네요. 대답하는 건 다 배웠던 거야. 1학년 때. Why do you?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고요. 됐습니까? Why do you? 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go there? 라고 했는데 걷다 대고 becaus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Why don't you? 는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고 충고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why don't you 배울 때 조심해야 될 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A가 why don't you go there? 했는데 because I 뭐 am sick 뭐 이따구로 대화할 때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중요 표현 뭐 중요 표현인데 얘도 뭐 할 게 없었나 보다 뭐 이런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도 요청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오케이. advice 뭐 요거 나오면 이제 이거랑 비교할 건 알고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셀 수 있나 없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at can I do to help her 이런 것도 보이네요. 뭐 to help her가 뭐 뭐자 뭐 일단 1, 2, 3 중에 뭐냐 만약에 3번이라면 6가지 중에 뭐냐 뭐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what do you suggest? suggest 뭐 하다 제안하다 됐습니까? What would you suggest? What would you? What would you suggest가 더 낫게 나은 느낌인데? What would you suggest?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to save water?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절대로 how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는 1, 2, 3, 4, 5 하고 싶겠죠 뭐 됐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how can I get to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거고 뭐 묻기? 길 묻기죠. 됐습니까? 선생님 어? how 쓰면 안 된다더니 여기 how가 왜 있어요? 이거는 길 가는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위치 묻기라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하철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 뭐다? 뭐라고요?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will be on your left.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초등학교 1학년, 아 1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나왔던 거 Where is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어떻게 가는지 궁금할 때 How can I get to 패턴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충고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Give me advice. Give me advice please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advise는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advice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advice는 충고란 뜻인데 셀 수 없다라는 건 문장 속에 사용한 방법을 보고 알 수 있겠죠. 뭐 여기 뭐 다른 표현으로서 이제 충고란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 T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Please give me a tip 이라든지 Please give me some tips 라든지 이런 것도 같은 표현이겠죠. Tip을 쓰면 되는데 얘는 뭐 할 수 있다? 얘는 가산명사. 오케이 붙일 수 있고 tips 된다. 됐습니까? Advice는 불가산명사. 됐습니까? Uncountable noun 이고요. 얘는 countable noun 이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help on은 일단 1, 2, 3 중에서 3이고요. 그 중에서도 의도죠. In order to, what can I do in order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can do to help he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내가 할 수 있다고 I can do 뭐 하기 위하여? To help her. What do you think I can do to help her? 얘 또 what do you, do you think 하고 합쳐버리면 what이 또 제일 앞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What do you think I can do? 그 다음 can I do는 I can do로 어순이 또 바뀔 거고요. 오케이. 자 이것도 참 이것도 뭐랑 합칠 수 있냐? 이거 can you tell me랑 합칠 수 있겠네. 첫 번째 거. 그쵸? 너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하철역에 갈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 can you tell me랑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the subway station?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로 다시 바뀝니다. Can I get to가 how I can get to.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o the subway station? Okay. 그래서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직접 물을 때는 can I 묻는 느낌. Can I 묻는 느낌. 직접 묻고 있으니까 애들은. 그 다음에 뭘 제안하네? 너는 무엇을 제안하니? What do you suggest? 또는 뭐 뒤에다가 What would you suggest to do? 이런 걸 붙일 수도 있습니다. 뭘 하라고 제안하니? What would you suggest to do? 오케이. Suggest하고 그럼 같은 말. Suggest의 뜻이 제안하다니까 이거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P요? 제안하다 라는 뜻의 P로 시작하는? propose. What would you propose? What would you suggest? propose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것만 propose가 아니고요. 제안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Okay, suggest, propose. Okay,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막 바꿔 끼우면은 이것도 패턴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to save the problem? 맞습니까? 오케이. 그녀를 설득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o to... 응? What should I do to... persuade her. What should I do? Persuade her. To persuade her. 뭐 이런 것들. 여기 얘를 패턴처럼 바꿔 끼우면 된다고요.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뭐. To save energy. What should I do to save energy? 내가 돈을 좀 절약하려면 어떻게 될까? What should I do to sav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to save water? 또 이렇게 되겠죠.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What do you think I can do? 이런 것들. Can I do 했던 걸? Can I go? Can I get 했던 것을? I can get이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 했죠. I can do라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는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는 1, 2, 3, 4, 5 해보라 했으니까 5-3의 A. A죠. Advise A to do. 됐습니까? Want A to do처럼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그 다음에 여기는 advise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기억났다. 진짜 치사한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 있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What would you 어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한 적 있었어. 그랬습니까? would you 뒤엔 동사가 와야죠. 됐습니까?
이 선생이 나 같은 놈이었던 것 같아. 미친 놈이죠. 됐습니까? 진짜 치사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자리에 어드바이스가 맞니? 어드바이스가 맞니? 됐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애들이 아싸 이건 맞춰야지 개꿀 뭐 이런 거 맞추겠죠. 동서 들어갈 자리인지 명서 들어갈 자리인지 구분 못합니까? 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A 보겠습니다. A가 하는 말 쭉 한번 읽어볼까요? I've lost my smartphon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랬더니 B가 Try calling your phone.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요 부분에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마디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한마디 해주세요. 어. 결과적 용법이죠.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내가 뭐 해버렸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I'm lost. 대표적인 거야. I'm lost. 이게 결과적 용법에서. 됐습니까? 난 잃어버렸어. 지금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넌 생각하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뭐하고 뭐하고 합쳤다? Do you think 더하기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 그것을 찾기 위하여 이런 응용 방법이 있겠죠?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겠니? What should I do to find i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까 전에 뭐를 응용한 거냐면 이걸 응용했죠. What should I do to find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해서 충고하는 그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할 건 try의 뜻이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 뭔데? 오케이. 시험삼아 할보다 라는 뜻이 됐죠. 그 이유는 try 뒤에 이게 아니니까 to call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전화기에게 한번 시험삼아 전화해보지 그러냐 이러고 있죠. Why don't you try calling your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대신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Please give me advice. 얘는 그냥 넣을 수 있겠죠. I have lost my smartphone. Please give me advice. 그 다음에 How를 시작하는 것도 있겠네요. How can I find it? My phone. 그렇죠. How can I find it? How can I my find? How can I find my smartph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do you think 하고 합쳐볼까? How can I find it 하고 do you think 하고 합치면 오케이. 준비됐죠? 그러면 살포시 얘를 여기다 보내고 얘는 후루룩 바꾸면 되니까 How do you think I can find it? How do you think I can find it? 어떻게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at can I do? 이건 아까 해봤습니다. What can I do to find it? What should I do to find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suggest?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What do you sugg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네? 뭐도 들어갈 수 있다?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됐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나에게 충고하겠니?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뭐라고요? To do.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얘가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풀어 보시고요. 그럼 다음 파트 이제 뭐로 넘어가죠? 대화를 본격적으로 응용하기 시작하죠. 빈칸 채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뿅. 뿅. 휘리릭 휘리릭. 뿅.
뿅, 뿅. 돋보기, 멀리서 보기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제 40일 정도 남았을걸? 42일 남았네? 응, 좀 빨리 했어. 지금 남아있는 교재가 조금 뭐 간접외문도 이미 다 했고 니들 기억만 다시 한번 되살려주면 되기 때문에 문법은 다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휘딱휘딱 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뭐였더라 하면 뭐 이런 표정이 생각나죠. 네. 그쵸? 얘한테 뭐라 그럴래? What's wrong? Is something wrong? What's going on? What's the matter? Did 뭐 계속 Did anything go? Did anything go? Did anything the matter는 안 되고요. Did anything 했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될 거고요. Did anything Did anything go wrong? 됐습니까? Did anything go wrong?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고해 주는 거죠. You sh- I think you should. You should. Why don't you? How about doing? 됐습니까? 자, 보이와 거리 대화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정해야지. 태복제. 넌 이리 와. 나 컨닝해야 되니까. 불공평하죠? 예. 자,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보이가 뭐래요? Bummy, do you have some medicine? 이라고 말하는 이 보이의 표정은 이렇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미가 뭐래요? Why is something wrong? 됐습니까? 애 표정이 졌다 그러니까 something 써서 yes라고 당연히 대답할 거 생각하고 묻겠네요. Is something wrong with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have a stomach ache 하면 되겠네요. I have a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A-C-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계속해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I think I ate too much for lunch. 그랬더니 거리 Why don't you go for a walk? Okay, I'll give it a try.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뭐, do you have some medicine? 뭐 메디슨은 그쵸 셀 수 셀 수 있으면 some books 해야 되지 않냐? 셀 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형광펜 당연히 칠하겠죠. Is something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I have a stomach ache. I think I ate too much. 뒤에 생겼던 말 있죠? For food, for lunch. I think I ate too much. Too much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 Why don't you go for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산책 가다. Take a walk. 또 여기 보이는 go for a walk. 됐습니까? Why don't you take a walk? Why don't you go for a walk? Okay, I will give it a try. I will give it a try 에서는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I'll try 블라블라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잠깐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업무가 잠깐 좀 밀렸네요. 예, 잠깐 생각하고 있으라니까 저러죠. 오케이. Okay.
그치야. 나 끝났어. 난 여기까지야.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볼까요? Did something happen? 그거 괜찮네. 또 What happened to you? 너한테 뭔 일이 생겼니? 또 Did you anything go from it?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와야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Did anything go wrong? 또 Did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또 is겠지. Is something the matter with you? 아, did를 안 그랬고 is를 했어? 네. 오케이 오케이. 또 What's going on? 그것도 괜찮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니? What's going on? 오케이, 고생들 하셨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I think that 겉 만드는 that 첫 번, 얘가 생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안 되죠. 것이며 뭐 목적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인데 목적어라서 I think that I ate too much food 했죠.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은 게 어떻다? 그렇죠?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 ate so much food 보다는 됐습니까? I ate too much 하는 것이 좀 더 부정적인 현상을 일어났다는 느낌을 전달하기가 좋겠다. So 보다는 too. I ate so much food for lunch가 아니고 I ate too much food 지나친 과식했다. 점심 식사로서가 뭐라고요? For lunch. 됐습니까? 전치사 for 쓰는 거는 뭐 중1일 때 많이 챙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go for a walk? 한 마디씩 해보시죠. Why don't you go for a walk? How about going for a walk? 많이 하기 쉬우면 친구들 더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하는 개수는 줄어들잖아. How about going for a walk? 또! 이게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How about going for a walk? 해서 산책하러 가는 것 어때? 했고 또! 너는 산책하러 가야만 한다 이러면 되잖아! You should go
You should go for a walk. 해도 되고 또 What about? 계속해. 그러면 What about? Going for a walk. 아, 돌려막기 하고 있고. What about? How about doing? 또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 명령문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명령문 해도 되잖아. 산책하러 가라 이래도 되잖아. Go for a walk 해도 되겠네. 어, 또 오케이. 53A 써갖고 나는 충고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 하라는 것을 산책하러 가라는 것을 이런 거 해도 되겠네. Whom? You. What? To go for a walk. 그렇지. 어, 맞지? 저거 해도 되겠지? 어? 그치, 맞지? 저거 해도 되겠지? 네. 어, 뭐라 그랬는데? I advise you to go for a walk. Advise A to do. 뭐라고? I advise whom? You. You가 해야 될 행동. Go for a walk. Advise가 53A다. Want A to do다. 그래서 뭐? I 이거는 말이야. I advise you. What? For a walk. I advise you to go for a walk. 이것도 되겠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ll give it a try에서 is은 going for a walk 대신 왔죠. 내가 한번 그것에게 기회를 줘볼게. 영어스럽게 하면 그거고요. 그것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 무엇에게 기회를 준다? 산책하러 가는 것. 됐습니까? I'll give going for a walk a try. 난 산책하러 가는 것에게 한 번의 기회를, 시도를 줘볼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산책해볼게 이 말이고요. 그러면 같은 표현은 I will try it.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했겠어요. 물론 그거겠지만 I try to go for a walk야. Going for a walk야. Walk. 시험삼아 한번 산책 가볼게. I try going for a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자세히 둘 다 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건 보이죠. 보이 이름은 없어요. 안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보미는 약이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모르죠. 아. 그리고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약이 있었다면 어 여기 있어. 어 좀 먹어라. 근데 배탈약 들고 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약은 없고 대신에 뭐 할 것을 권유한다? 산책할 것을. 보이가 거리 충고하죠. 됐습니까? 대화가 끝나고 나서 보미는 산책하러 가죠? 아니요. 그렇죠. 보이가 산책하러 가죠. 왜 산책하러 가죠? 근데 배가 왜 아프게 됐죠? 많이 먹었죠. 그렇죠. 뭐로써 점심으로써 과식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막 급식실 가가지고 아줌마 이빨 담아주세요 이랬겠죠. 배고파 뒤지겠어요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배가 터지게 됐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약을 먹고 배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파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산책하고 나서 배가 나아졌나요? 아니 안 나아요. 왜 안 나왔죠? 소용없었죠? 아니요. 모르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아이는 산책하러 가볼 건데 그래갖고 이제 괜찮아지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문장 해볼 건데요. 어떤 문장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고 그 문장의 해석과 그 다음에 해석이 생각나면서 문장이 이제 해석 생각나야 된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남자아이가 보미를 부르면서 약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Do you have some medicine? 됐습니까? 그럼 각 중에 약 있냐고 물어보니까 보미는 당연히 물어보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과의 주요 표현
잘못된 게 있냐, 뭐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뭐가 뭐를 겪고 있고 복통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원인은 점심 식사 과식 됐습니까? 그래서 난 생각한다, 내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었다 점심 식사로서. 그래서 저 보미가 why don't you go for a walk, why, 여러 가지 충고 방법 중에서 why don't you 동사 원형을 써서 하고 있고요. 산책 가다라는 표현 통째로 뭐라고요? go for a walk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달려볼까요? listen and speak one 이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다 거리다. 보이가 뭐라 그래요? 보미 do you have some medicine? 이렇게 물어보는 걸 봐서 보미는 약쟁이다 됐습니까? 늘 약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인가 보다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medicine? 이라고 물어볼 것도 한도 한데 보미는 약쟁이라서 가방에 뒤져보면 온갖 약이 다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약이 있는데 약 주기가 싫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묻고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you? Did something go wrong?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뭘 겪고 있고 복통을 겪고 있고 그 원인이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어찌 뭐로써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stomach ache. I think that I ate too much for lunch. 됐습니까? 그랬더니 왜 너는 안 하는 거냐? 왜 안 하는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미의 충고는 Why don't you go for a walk?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 라고 Okay, I'll give it a try. 여기에 try는 명사로 사용됐고요. I will try going for a walk. 뭐라고요? I'll try going for a walk. 산책 한번 가볼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태 안 좋은 애들 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와 거래 대화고요. 일단 보이가 먼저 말하네요. 잠깐만요. 넌 어디 갔니? 설마 닫은 건 아니겠지? 또 열어야 되는데? 어, 여기 있네. 제 컨닝 페이퍼 열고요. 오케이. 보이가 말합니다. 뭐래요?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You don't look so good이니까 is something, some 하고 물었네요. 됐습니까? You don't look so good이니까 여기에 some인데도 불구하고 물음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I have a sore throat. Think it'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I think it's because of the 좋은 먼지 때문인 것 같네요. Fine dust. These days.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충고합니다. 이 방법이네요. 충고하는 방법 뭔지 봐주세요.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They are absorb bad air. absorb 말고 그거 쓰라고 했는 거네. They take bad air in and produce fresh air. They take bad air in and produce. They soak bad air up. They soak bad air up and produce fresh air. Okay, 그랬더니 거리 이것도 몰랐나 봐요. 그래서 really?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됐습니까? 자, 읽으면서 선생님이 틀림없이 여기다가 할 것 같다라는 거 이만큼 산전수적 겪었으면 알죠.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그 다음에 you don't look so good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용상 문법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내용상 얘 대신에 뭐 W나 H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렇잖아. look 뒤에 무슨 시 써야 돼요? 어떤 시 써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have a sore throat. 목이 아픈 것 같고요. I think it's because 뭐 it에 대한 얘기 살짝 할까요? 할 것도 없는데 이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좋아하는 거 있죠. 여기 because 다음에 of 없애놓고 됐습니까? Because of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 두 개 얘기했고요.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두 개 정도 얘기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오케이, okay, because of니까 안만 길어봤자 because of it이네요. Because of it these days. 뭐 these days는 아까 방금 했죠. Fine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저 충고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충고 방법들 많죠. 뭐 물음표로 끝을 낼 수도 있고요. 방금 위에서 봤던 거 1에서 봤던 방법 쓸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y 뭐 이런 거 선생님 장난치세요 뭐 이런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ke bad air in 해도 되고 take in bad air 해도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nd produce. produce는 왜 이 형태라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produce 대신에 뭐 m으로 시작하는 그거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resh air. 여기서 이제 내용상 fresh의 반대말로 쓰인 게 보이죠? 그렇죠? 내용상. 그러니까 단어상 반대말은 아니고 내용상 fresh의 반대말 보이고요. 그다음에 I'll get a few plants right away. 뭐, a few. 뭐 얘기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다음에 write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s something wrong도 있고 또 did로 한번 시작해보자. Did anything go wrong? Did something go wrong?도 있고. 그 다음에 what로 한번 시작해보자. What happened to you? 그쵸? what로 한번 시작해보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시리즈 있죠? 3세계 시리즈. What's up?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상 이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You don't look so well이나 you don't look so healthy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지금 얘가 여자애가 그 밑에 건강상에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You don't look so good 하면 너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인데 어때 보이지 않는다? well이 형용사로서 어떤 뜻이 있다 했어요? 건강한 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You don't look so well. 너 좋아 보이지 않,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well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good은 형용사인데 good의 부사형인 뭐다라면서 1학년 때 배웠어요? well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왜냐하면 goodly 이런 거 없잖아. 됐습니까? 근데 지금 well이 형용사로서 건강한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look 뒤에 형용사 쓰는 규칙에 well을 써도 내용상 아무 문제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 눈 아파? 눈이 따가워? 왜 따갑지?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안구건조증이나 알레르기? 무슨 알러지? 원인을 모른다? 아 원인은 모르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인 모르는 알레르기에 뭐 처방은 그거밖에 없지 뭐야. 아 그렇군요. 그거 참 괴로운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가 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원인은 뭐가 아프다? 목이 아픈 거죠. I have a sore throat. 오케이. sore의 단어의 뜻은 뭐 쓰라린, 따끔따끔한 이런 뜻입니다. 목이 아프다라는 뜻이고요. I think that. 자, it's because에서는 사실 it's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I think because of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it's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고, that이 생략됐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얘는 구를 끌고 다녀, 저를 끌고 다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됐습니까? it's. 아, it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The sore throat 대신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The sore throat. I think that the sore throat i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se days. 그래서 뭐의 원인은 sore throat는 어떤 것 때문이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언제 발생하는? 요즘 발생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계절이 대충 이게 이 대화를 하는 장소가 우리나라라면 계절은? 계절은? 미세먼지 한참 봄이란 말이죠. 왜 봄에 미세먼지가 저기 저쪽 바람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기단이 몇 개 있어? 네 개. 4개 있잖아, 그렇지? 뭐하고 배웠잖아. 배웠어요. 오케이, 시베리아 기단, 양쯔 기단, 그다음에 오호츠크해 기단, 남태평양 기단 이렇게 있잖아. 그 중에서 봄철에 세력이 강한 건 양쯔 기단이죠. 그렇죠. 양쯔 기단의 특성은 오케이, 내륙이고 저위도니까 온도는 높죠. 됐습니까? 내륙이니까 습도는 낮죠. 건조하고 이런 바람이 불어오죠, 봄철에. 됐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중국에 그 동네에 비가 별로 안 내려서 사실 파인더스트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에요. 됐습니까? 걔들 미세먼지 불면 저 북경 이런 동네 완전 장난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중에 일부가 또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거죠. 됐습니까? 지나간 거지, 그치? 아이고, 안심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ecause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나는 꼭 죽었다 깨라도 because를 써야 되겠다. 알았어. 그러면 because there is fine dust these days 이렇게 쓰시든지. 됐습니까? 미세먼지가 요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다? Owing to? 그렇지, owing to. 그리고 due to. owing to, due to the fine dust these days. 됐습니까? 여기에 반드시 어떤 것인 걸 확인하시고요.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because of면 안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누가다가 들어있으면 because로 다시 바꿔 써야 된다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But these days, recently, lately, nowadays 더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하는 방법 중에서 뭐를 선택했다? 명령문 사용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I think that you should put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How about putting, what about putting some plants in your room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why don't you put some plant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라 그랬는데 내가? 알지? 네. they는 더 plants 대신 왔죠. The plants take bad air in. 그 식물들이 뭐한다? 나쁜 공기를 흡수하고 and produce가 이꼬라지로 생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take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take하고 똑같은 이유라고 해야 되겠네요. They take blah blah and they produce blah blah. 됐습니까? 그들이 식물들이 빨아들이고 만들어낸다. produce 뭐하다?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됐습니까? 여기 내용상 fresh의 반대말은 bad죠. bad air, fresh air. 그러니까 나쁜 공기를 take in. 만약에 여기에 in을 나는 안 쓰고 싶어. 그러면 they absorb bad air and produce fresh ai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말은 모두 있다. soak up. 됐습니까? 오케이, take 이든 soak up 이든 이어 동사니까 bad air 일대의 위치는 상관없다. 낑가 나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됐습니까? take in bad air and produce fresh air. 오케이, 그래서 really I'll get a few books money. a few books 표정은 됐습니까? 그래서 식물 몇 개를 get 대신에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b로 시작하는 by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근데 뭐 꼭 뭐 얻어올 수도 있을 테니까 사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get 썼고요. 그 다음에 write의 뜻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고 무슨 뜻이다? 바로. 됐습니까? 오케이. right now로 써도 되겠고요. right away는 두 글자 at 그렇지. at once 즉시. 그 다음에 한 단어 immediately. 됐습니까?
오른쪽 아니고 올바른 아니고 바로 즉시 right away at once immediately. 오케이. 그래서 a few 뒤에 반드시 복수형 확인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돋보기로 살펴봤으니까 널 멀리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목에 통증을 겪고 있는 아이는 보이다, 거리다. 거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안부 묻고 있고 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해놓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목이 아픈 원인은 뭐다, 뭐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The fine dust. Because of the fine dust고 these days. 요즘 봄철이라서 중국놈들이 자꾸 방귀를 심하게 끼는갑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령문으로 뭘 어디다 갖다 놔라? 식물을 좀 방에다가 두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물들이 뭘 하길래 나쁜 애 bad air는 take in 하고 fresh air를 뭐 해준다? 뭐 해준다? produce fresh air를 뭐 해준다? produce. 그래서 fresh air를 지가 다 흡수해서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넌 나쁜 공기나 마셔 이러면서 인간, 닌겐, 너희들은 프레시 에어를 찾을 계획이 없어 뭐 이러면서 안 되겠죠. 됐습니까? So really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내가 즉시 가져올 거다, 구해올 거다. Okay, a few 썼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목이 아픈 애는 여자애였고 그래서 남자애는 어떻게 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식물을 방에 둬라. 그 이유는 식물들이 fresh air를 만들고 bad air는 take in 하니까 바로 해보겠다. I will give it a try 같은 표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맞나 봅시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그렇죠. 보이가 말하죠. 거리 목이 아프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Is something wrong? You don't look you don't look so good. 됐습니까? 오케이. 너 엄청 좋아 보인다. 뭐 잘못됐어? 됐습니까? You look so b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내가 뭐를 겪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요즘.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내가 생각 I think that it's because of the dust these days.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으로 충고합니다. 네. 뭐해라 이렇게 하래요. 뭐를 약간의 식물들을 어디다가 네 방에다가 그것들이 뭐한다 이렇게 한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대. 네. 됐습니까? 그래서 put some plants in your room. They take what? Bad air in and produce fresh air. 됐습니까? fresh 어디 갔어요? 왜 안 돼? 엄마야? 뭐야? 갑자기 아 진짜 짜증나네. 어디 갔어? 프레시 에어. 아이 짜.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get 할 거래. 뭐를? Some plants 말고. 네. 이제 보 여자애가 얘기하잖아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get 할 거래. 그치, some 안 썼잖아 근데. 그렇지 그거 썼지 두 단어 된 거 됐습니까? 네. 즉시 바로 란 말로 끝납니다. 됐습니까? 뭐 말하고 싶지 지금 잠깐 기다려. 그러니까 really I get a few plants right away at once.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할지는 알죠? 몰라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슬슬 모두 준비하고 대화랑 동물 너도 이렇게 쌓여갖고 어디서 할 거지? 그러면 하세요. 예? 예, 그래머타파는 잠깐 쉽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